여러분, 저희는 인천공항에 왔고 9시 5분 비행기고요. 저희는 지금 6시 정도 돼가지고 좀 이따가 6시 반 정도에 밥 먹으러 갈 겁니다. 인천은 비가 오고 있고 지연이 안 되길 빌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빠이 손톱. 지금 44분 출구. 좀 이따가 9시 5분에 타이베이 비행기 탑니다. 가보자고. 짐 바리바리맨. 아니, 짐 바리바리 걸. 블록 만들어. 마지막 두 개? 마지막 두 개? 마지막 두 개? 그래서 막. 야, 어떡해?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야? 야, 괜히 큰 걸로 했나? 야, 무서워. 야, 괜히 큰 걸로 했나봐. 가자. 타이베이 호텔 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 날라갔다. 근데 왜 이렇게 더러워? 감성 파괴. 건물 뷰. 너무 무서워. 공사뷰. 얼떨결에 진짜 시몬틴 도착했는데. 야, 여기 부지이야. 아, 여기 아, 너무 웃겨. 야, 내 서울 아니야 진짜? 저희 도착했습니다. 바로 숙소로 가볼게요. 빠이. 짠 여러분, 저희 대만 왔어요. 지금 재정비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저희는 융캉으로 가가지고 밥 먹으러 갈 겁니다. 그럼 좀 이따 봐요. 안녕. 와, 진짜 숙소가 저기인데 바로 메인 역이에요. 가봅시다. 하차벨이고 성희롱배. 성희롱배 가면 동료인데 한국인들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내릴 때도 버스카드, 이지카드 찍으세요. 저희 융캉 도착했습니다. 여기로 가면 돼. 그래? 날씨 굿. 365일 중에 300일이 비 온다고 하는데 저희는 비가 안 오고 있어요. 진짜 날씨 여신입니다. 끝. 여러분, 저희 라뿌디펄로 왔습니다. 라뿌디펄로 갈게요. 원래 저기 갈라 했는데 저기는 이제 영업 종료해버려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가볼게요. 저희 먹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괜찮은데? 어, 이렇게 부드러워? 그렇죠. 야, 근데 내가 저번에 그 뭐였더라, 오빠 여친이 사준 거랑 맛이 달라. 아, 근데 맞다. 이게 더 부드러워. 야, 이거 약간 인간 사료 될 것 같은데? 그치? 뭔가 너무 맛이 맛이 나지? 아니면? 근데 대파. 아~ 대파 맛. 맛있어. 고맙다. 저희 융캉 오자마자 우육면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빠 보여드릴게요. 초보 먹방 보여드립니다. 고! 사람 많다. 와, 진짜 현지인 느낌. 아, 한번 먹었죠? 먹어볼게요. 반찬 먹어볼게요. 반찬 셀프로 갖고 올게요. 60 지불했습니다. 저희 이거 오이모찜 시켰는데 60 대만 달러 지불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갈비찜 밥으로 시켰습니다. 궁금해가지고 한번 시켜봤어요. 잘 먹겠습니다. 일단 메뉴가 다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 우육면 시켰고, 친구는 매운 우육면 시키고, 갈비 밥하고 오이 초무침까지 시켰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약간 싱거운 버전일 것 같아서 나는 맛 안 날 것 같아. 이미 한 번 그래? 그냥 갈비 느낌. 괜찮아? 매워? 하나도 안 매워. 매운 맛이 아니야. 근데 약간 갈비 처음 먹는 맛. 오, 갈비인데 갈비를 탕으로 먹는 건데. 아까 설명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너무 모르고 이거 이거 좀 먹어야 돼.
너 약간 지금 뉴진스인데? 왜? 나. 야, 나 여기로 허겁게 가릴래. 어, 좋아. 자랑하는 거예요. 네. 저희 좀 정산 좀 하고 가실게요. 야! 이게 내 거야. 이게 내 거야. 안 돼, 야, 큰일 나. 큰일 나. 가보자. 이게 내 거야. 어, 그러면? 왜 이렇게 너무 적어 보여? 아니야, 비슷해, 비슷해. 2000이야. 유진아, 떨지 마. 비슷해. 나 안 쫄았지. 쫄쫄쫄쫄쫄. 너 하루 밥 못 먹을 생각. 아, 그런 것 때문에 쫄면 안 돼? 응. 못 먹어도 돼, 괜찮아. 너의. 나 그냥 하루에 한 끼 조식 먹을래. 조식 먹을래. 야, 조식 여러 개 먹어. 여러 개 먹어. 야, 아니야, 근데 나도. 좋아. 그럼 각자 보내 세워봅시다. 나 헷갈려. 저희는 둘째 날 대만 아침이 밝았습니다. 준비하고 한번 나가볼게요. 오늘은 버스 투어를 하는 날입니다. 고. 먹방. 흘리는 거 아니야? 웨이팅도 싫다. 빨리 그냥 편안한 시간대에 가서 사고 싶다 하면 여기 추천드려요. 저녁 6시에 갔는데도 팔고 있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구매했습니다. 대파향 많이 나서 맛있음.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날이 밝았고요. 두 번째 날이 밝았고요. 저희는 이제 그 버스 투어로 갑니다. 버스 투어로 가는데 뭐지? 홍봉 투어. 홍봉 투어인데 예스폭지를 갑니다. 우선 빨리 가볼게요. 늦어가지고 5분 남았거든요. 달려볼게요. 안녕. 저희 갑니다. 예스폭지. 야! 지거든요. 내류 지질공원 도착했습니다. 날씨 very good. 고. 내류 지질공원 왔습니다. 버스 투어로 왔고 둘러볼게요. 사람 생각보다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었지. 아, 개신가. 야, 어떡해. 야, 나 어떡해. 야, 나 너무. 야, 나 너무 못 뜨겠어. 저희 여왕벌 사람 너무 많아서 여왕벌만 찍었습니다. 여왕벌입니다, 이게. 여왕벌. 여왕벌이 아니고. 킨세드. 여왕벌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정할게요. 여왕벌이 아니고 여왕머리입니다. 갈게요. 여왕머리 어딨죠? 그럼 여기서 여기 중에 하나 찍었습니다. 안녕. 스펀폭포 가는 중. 출렁다리.
When you're some, if you're some. Yo. 어 진짜 맛있겠다. Hey. 소세지가 베스트겠지? Hello. 달달한데 짠데 바삭해. 어, 맞아, 야 단짠 단짠이다. 진짜 맥주 안주. 맥주 먹고 싶으신가요? 어 먹고 싶어. 근데 얼굴 빨개져서 안 돼. 먹고 올게요. 먹어볼게요. 뭐야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졌어. 우와 젤리만두 느낌인데. 아 나 젤리만두 진짜 미쳐. 근데 아직 안 했고 못 먹어봤어. 개 뜨거운 거 아닐까? 그니까. 아 근데 좀 식은 것 같아. 근데 엄청 바삭해. 뭐 근데 뭔가 이쁘다 동네적으로. 그치? 우와 뷰티풀. 저희 풍등 날리러 왔어요. 빠밤. 돈 머니 많이 쇼미 더 머니 브이브이브이. 아 거리 준비 하나 둘 셋 누세요. 아 진짜 닭날개. 맛있다. 밥 맛있지? 오. 약간 치밥 진짜지? 오. 치밥 느낌이지? 근데 진짜 맛있는 것만 먹으라고 한다. 진짜. 근데 진짜 맛있는 것만 있어. 약간 먹고 맛집 가도 될 것 같아. 땅콩 아이스크림. 얌. 고수는 땅콩 아이스크림. 고수는 까야 아이스크림 두 개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아, 그래요. 너 먼저 먹어봐. 어, 싫어. 아니, 싫어? 깜짝이야. 괜찮아? 고수 어울려? 아직 고수를 안 먹었어. 개 싫어. 야, 이거 냉동 만두 같은 게 있지 않았어? 그니까. 근데, 고수 맛, 고수를 아직 안 먹어서 그런가? 그리고 내가 먹기엔 입 너무 좀 찔려. 아, 목말라. 고수맛 난다. 나? 향이 나. 아직 먹진 않았어. 아 여기 있는 것 같아. 초록해. 그니까. 그럼 아버지 라스트 포 복수기라. 저희 드디어 마지막 코스 지우펀에 갑니다. 예, 고! 요새 뭔지 알겠다.
시드면서 처음 맡은 거. 아 이제 없어졌네 바로. 비빔 당면 먹으세요 여기서. 여기서 차 사세요. 행복당 냠냠. 너 진짜 이 고양이 킬러구나. 귀엽다. 180? 얘는 뭐지? 토끼인가? 맞는 거 같아. 그치? 기니피그 아니야? 아, 아니, 기니피그. 그 제니가 좋아하는. 어, 그 동물. 우와! 우와! 우리 애기들이 없어요. 우리 애기들 없어서 못 사. 근데 진짜 귀엽다. 여기서 우와. 오징어 튀김 먹어볼게요. 냠냠냠냠. 야, 소스 자극적이어서 맛있다. 진짜. 그럼 맛있다, 야.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어, 이거 맛있어. 야, 너무 행복해. 냠. 내 가슴 찍고 있었네. 민지야, 왜 구독자를 유독해? 유혹해? 어, 그니까. 카페인가? 네, 지 여기 지오폰이지. 어, 어. 지오폰 말고인. 놀자서 너무. 엥? 프레쉬가 왜 터져? 저희 세 번째 밤도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뭐였더라? 심원으로 가서 아중명선. 어, 아중명선 가볼게요. 아이씨. 야종면선 와가지고 곱창국수 먹어볼게요. 바로 시켜볼게요. 야, 봐봐. 왜? 맛있어. 어. 아, 야, 줄 뻔해서 괜히 샀네. 야, 여기가 존나 싼데? 얼마야? 어, 나 120분 한데 90이야. 아, 야, 30 차이면 좀 서운하다. 진짜. 그것도 약간 우리, 어, 여기 싸네 하면서 한 건데. 어, 맞아. 이상하다. 아, 아, 역시 약간 건강지. 그니까. 이런 데서 사야 되나 봐. 맞아. 근데 약간 갓소옷이 맛 많이 나긴 하다. 연보다 약간 폐기버섯 같기도 하고. 오, 그러네. 그치? 근데 엄청 뜨거워서 천천히 먹게 돼. 오, 나 면은 아직도 못 먹었다. 어, 진짜 맛 신기해.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오. 근데 맛있다. 어. 오늘 전체적으로 다 성공적이야. 오. 그치? 진짜. 뭐였더라? PX 편의점에서, 아, PX 편의점이요. 어, PX 마트에서 이렇게 사왔습니다. 원래 과일가게 가려고 했는데 여기도 과일 살 파는 줄 알고 갔는데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푸딩 사왔는데 이게 대왕 푸딩인데 엄청 크죠? 이게 한 49 대만 달러였습니다. 45 대만 달러였습니다. 먹어볼게요. 여기 푸딩도 있지로. 여기 이상한 푸딩. 과일 들어간 푸딩. 과일인 척 하는 푸딩. 과일이야. 잘 먹겠습니다. 시작. 야, 나 무서워. 아니. 왜 이렇게 팍 튈 것 같지? 아, 나 무서워. 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까져? 야, 조심해. 나 왜 이렇게 너 오픈 것 같지? 눈썹칼? 아니, 아. 야, 너 눈썹 안돼 안돼. 아, 맞아, 눈썹 쓴 거지. 야, 야, 흘렸어?
안 흘렸어. 비벼볼게요. 꿀 안 끓여버린 거예요? 아니 우선 그냥 매일 먹고 우선은 질감은 오 이런 질감인데? 여기도 푸딩 푸딩 질감이긴 해. 봐봐요. 맞네. 어? 오 한 입에 그냥 먹어볼게요. 아 왜 두부야? 아 왜? 두부야? 아니 이거 번역기에 두부라고 나와가지고 배고파. 아니 야 뭐야? 두부인데 두부야? 아니 두부인데 여기 분명 푸딩이라고 써있거든. 여기 무슨 두부야? 두부야 진짜로? 야 먹어봐. 야 미친 거 아니야? 야 나 너 반응 궁금해. 지원아 먹어봐. 진짜 완전 개. 야 근데 이거 푸딩이야 누가 봐도. 그치? 아 근데 완전 개생 두부야. 그 급식에 나오는 나오는 두부 알지? 급식에 나오는 두부. 어? 그치? 아 간장인가? 아 그런가 봐. 그 연두부다 이거. 그치? 어 맞아. 어 연두부. 아~ 어 연두부. 나 뭐라고 했어? 손두부 알지? 손두부. 야, 아 이거 다이어트. 너 다이어트 해. 여기 영 칼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연두부까지 좀 미쳤냐? 근데 왜 푸딩이라고 적어놔? 어 짜증나. 어떻게 순두부가 푸딩이냐고? 푸딩. 네 이상 두부 푸딩이었습니다. 야야 그래도 뭐 일단 미련 가지지 말고 이거 먹어볼까? 이거 너거 녹화 먹어봐. 어, 그렇지. 헌이라고 하니까. 이거부터 먹게. 아니 여러분 제가 대박 푸딩을 사왔는데요. 두부 아니고 푸딩 먹방입니다. 아씨 현토. 현토 어떡해. 세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완전 자유행이에요. 좀 이따 봐요. 바이. 나의 순두부 잊고 있음. 바이. 끌어올려. 끌어올려. 저희 지금 대만 3일차 됐고요. 지금 진천미라는 밥집을 갈 겁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정도 됐고요. 좀 늦게 나왔어요, 저희가. 그래도 여유롭게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또 진천미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니까 또 제가 가볼게요.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안녕. 오늘 날씨도 very good입니다. 어떻게 3일 내내 비가, 날씨가 좋을 수 있죠? 턱시도 귀여워. 빵빵! 저희 진천미 먹으러 왔어요. 순간 여기로 착각해가지고, 안녕 줄 알았는데 여기가 본점인 것 같습니다. 한번 여기로 가볼게요. 사람은 바글바글. 웨이팅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먹으려고 한 게 이거 파채. 아 맞아 파 이거. 어, 이거 파채. 이거 파 먹고. 아 이렇게 있네. 저희 파볶음 나왔습니다. 파볶음 오이절이 시켰어요. 메뉴 하나 더 나오는데 기다려볼게요. 저희 메뉴 다 나왔고 이거는 닭 날개 닭 닭고기 머시기인데 좀 매울 것 같은데 먹어볼게요. 여러분 진천미는 진짜 최고입니다. 꼭 가세요. 무조건 가세요. 100번 가세요. 이제 한국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날 것 같아. 진짜 추천드립니다. 파채볶음 무조건 먹고요. 그리고 닭 머시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맛있어요. 자 하나도 안 믿고. 야, 너무 맛있어. 각도둑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 커피 한 잔 들고 용산사를 갈 겁니다. 또 그때 카메라를 켜볼게요. 그리고 이거 스벅에서 샀는데 이것도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구매해봤어요. 후기 먹고 알려드릴게요. 바이. 오렌지 호텔에서 한 5분 버스 타니까 용산사 도착했어요. 바로 속에 가볼게요. 바이. 완전 웅장해. 나중에는 가이드와 함께 와보겠습니다. 의미를 잘 몰라서.
보라파이역인가? 거리. 아. 보라파이 보피랴오. 아, 보피랴오. 보피랴오 거리 있어가지고 거기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희 보피랴오 거리 왔습니다. 여기 용산사하고 거의 한 2분 거리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조금 구경하다가 가볼게요. 너무 이쁘다. 벽돌이 거의 빨강빨강. 이거 네이버 보고 읽어야겠다. 여기가 보피랴오가 보피랴오 역사거리는 과거 항구를 통해 들어온 산나무 껍질을 벗긴 작업을 했던 곳이래요. 이렇게 옛날에 넓었나봐요. 이건 신기함. 끝. 저희 하트스팟 가고 있는데 진짜 거리가 너무 예뻐요. 진짜 사진 찍는 것마다 진짜 사진 포토죠. 너무 예쁜데요? 대만 나랑 좀 잘 맞는 것 같고. 가보겠습니다. 와, 진짜 그림 같은 골목길을 만났습니다. 아니 하트스팟 가는데 왜 이렇게 예쁜 거리가 많은 거죠? 진짜 너무 추천드려요. 이러니까 하트스팟 더 기대가 되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띠까뿜. 저희 하트스팟 도착했습니다. 오는 길이 너무 예뻐서 길거리에서 30분 동안 헤매고 있었어요. 진짜 너무 예쁜 하트스팟 봤어요. 멍멍이가 있는 아주 귀여운 카페랍니다. 가볼게요. 아이고. 안녕. 괜찮나? 아니, 나오는데? 들어, 들어. 괜찮나? 오빠. 미라. 이리 와. 귀엽다. 혜리야 어쩌면 좋아. 귀엽다. 또 내려가? 또 내려갈 거야? 앉아. 앉아. 오. 없어. 미안해. 오, 침. 귀여워. 뽀뽀. 고기 딱 와, 여긴 또 다른 분위기잖아. 혜리 간식 보고 왔어? 여기 간식 있는 거 보고 왔어? 혜리야 근데 여기 구경 좀 하다가 갈게. 와. 혜리 안돼 안돼 혜리 안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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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慢慢走就是他眼前站那就是这个 Just so. Ice. Then you can adjust one again. Inside the gift is for you.
오! 오! 나 있어! 짜잔! 옷이! 옷이! 스티커! 스티커도 받았어요. 야 여기가 여러분 행복당은 시먼딩 거입니다. 어제 그 어디 갔지 우리? 지우펌. 아, 지우펌 행복당은 조금 약해요. 여기가 진짜예요. 여기 이벤트도 하고 있어서 돈 받았어요. 10. 맛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1시간 정도 이동해가지고 미라마 회전목마? 관람차. 미라마 관람차 왔습니다. 거리가 조금 있어가지고 이제 도착했습니다. 딱 노을 질 때 와서 살기 좋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야, 막 갑자기 무서워. 아, 갑자기 너무 무서워. 이거 왜 이렇게 커? 안 되지, 이거. 그치, 이제. 되지. 한번 물어볼까? 근데 좀 배고프지? 저희 크리스탈로 갑니다. 조금 심장 개 졸리긴 하지만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근데 야경 진짜 예쁠 것 같지 않나? 기대된다. 기대되면서도 무서워. 근데 생각보다 안 흔들려서 괜찮은데? 야경 가볼게요. 사람들이 다 사이트에 있는 통로로 가겠지만 저희는 관람차로 왔습니다. 무서운데 예뻐. 예쁜데 무서워. 근데 눈은 못 뜨겠어. 아이씨. 빨리 야시장 가고 싶다. 야. 아유 무서워. 야. 지금 이만큼 왔고. 근데 나 뒤로 가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아. 지금 나 앞으로 가잖아. 응. 나 뒤로 떨어지는 거. 아유 무서울 것 같아. 생각보다 안 무서운데 생각보다 무서운 것 같아. 야 우리 왜 이거 돈 주고 타냐? 싫어. 야 너 저기 있어. 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좋은 경험을 하고 저희는 스린 야시장으로 가서 야시장에서 밥을 먹고 이제 숙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진짜 안 쓸 것도 있고 스린 없다. 저희 R3 셔틀버스 타고 한 20분 정도 지나서 왔습니다. 한번 스린야 시장 리뷰를 해볼게요. 와 신기해. 이렇게 생겼나 봐. 저희 지파이 먹으러 왔습니다. 진짜 제일 기대됐던 지파이 먹으러 왔어요. 하나에 100대만 달러입니다.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와 이것도 진짜 맛있겠다. 여기다 먹어볼래? 이거 진짜 눈 돌아간다. 눈 돌아가 어떡하냐? 근데 이게 끝이야 아니겠지? 거의 있겠지? 근데 끝인 것 같기도 한데? 여행은 살짝 가로로 가면 있을 것 같아. 그쵸? 반대쪽 가보자. 엄청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달짝지근한 닭강정 먹는 느낌. 맛있습니다. 먹어볼게요. 조로카에서 안쪽으로 더 들어오면 이렇게 쭈르르 야시장 있어요. 진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갈 거예요. 진짜 지파이 완전 추천. 애기야. 귀여워. 와 사람 진짜 많아요. 또 돌다가 왔는데 이렇게 또 시두부 냄새도 나고 냄새. 샤오롱바오 먹어볼게요. 신기하다. 샤오롱바오 시켰습니다. 8알에 100대만 달러.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부터 먹어볼게요. 어때? 만두 같아. 괜찮아? 그냥 만두국. 우와.
여러분 저희 세븐 산리오랑 헬로키티가 있는 세븐 편의점이지? 여기 어디지?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 왔습니다. 한번 구경해볼게요. 오, 우리나라 한류입니다. 대박. 지금 푸딩하고 라면 샀어요. 숙소 가서 먹어보려고요. 코난 찾으러 왔다가 고양이 보러 왔습니다. 귀여워. 약간 지원이 세상인데? 아 귀엽다. 얘네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그러니까. 아 귀엽다. 어? 199? 지우권보다 낮다. 그러니까. 얘네가 찐인가? 아 근데 귀엽다. 지원아 왕 귀엽다. 어 그러니까 왕 귀엽다. 어. 내고 가야 돼. 내고 가야 돼. 귀엽다. 네, 한번 구경하고 와볼게요. 이거 먹어보고 싶은데 약간 비주얼 때문에 조금 고민돼. 차에다가 끓인 계란이라는데 조금 고민됩니다. 먼저 가위바위보 진 사람 타기. 가위바위보라 도리도 비나나보. 뭐야? 아 먼저 해? 어. 뭐야? 그럼 너 두 개지? 그럼 하나하나 할까? 어 그래? 그래 우선은 귀엽게 귀여웠어 난 꼴색 나 너무 이상한 사람인데 그런 거야 진짜? 어 근데 나는 약간 좀 현실적인 사람이야. 어, 너 미안한데 그러면? 아 뭔데? 야, 너무 귀엽다. 그냥 나 마음에 들어. 어, 그래? 나 진짜 마음에 들어. 나 이런 파우치 개 좋아한단 말이야. 나 이 복조리 같은 파우치 좋아해. 아, 그래? 야 마음에 드는데. 아니 가방 사라. 나 가방 못 매잖아. 아 맞아. 그냥 숨겨서 쓰라고. 야 근데 킹크랜드 나 좋아해.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해. 뭐야 또 뒤에 더 이상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고양이야. 어 맞아. 아 있었잖아. 얘 회색 거 있어. 근데 회색밖에 없는 거야. 이 카드 지갑. 혼자 코끼리 이금 차고 있었던 거 있었거든. 아 근데 기사에서 말 떠서 그냥 애들 이거 사자 이거 입었어. 야 너무 귀엽다. 나 얘도 입었어야지. 진짜 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진짜 존나 귀여워. 아 근데 무슨 얘 회색밖에 없었던 게 너무 아쉬웠어. 아, 진짜 나 너무 짜증나. 아니 포즈는 아니고 만드는 건데 이 인체로 진짜 예쁘더라고. 그래서 우리 지우폰 갔다 왔잖아. 아~ 약간 걔만 생각하라고 그 방에다가 이렇게 놓고 별로 안 커. 만들면 한 이 정도 되거든? 아 진짜? 보면서 지우폰 생각하라고. 예뻐. 예뻐 내 것도 샀어. 아 진짜? 아 여기 있는데? 응. 야 여기 있다. 눌렀어. 저희의 선물 교환식은 끝. 이제 라면 먹방하고 이제 석가하고 먹을 겁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날에 먹은 우육면을 실패했는데 이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노둥. 너 빨리 먼저 먹어봐. 시도는 먼저 안 하는데. 일단 냄새는 좋은 것 같아. 그니까. 응? 어때? 정말 되냐? 매워? 스파이시해? 핫 스파이시라고 했잖아. 나 왜 이거 못 먹는데? 근데 심지어 다 나와. 먹어봐. 먹어봐. 야, 식당보다 맛있지 않냐? 식당보다 맛있는 거야? 거기까지 여담냐? 야, 너무 맛있다. 야, 이게 훨씬 맛있는데? 진짜 훨씬 맛있는데? 야, 너 오늘 꼭 먹어야 돼. 응. 야, 진짜 맛있다. 제 첫 번째 날 가본 것보다 훨씬 맛있어. 그리고 이거 한국인 입맛에 좀 딱 맞아. 응. 진짜 돈맛인데? 야 몰래 혼자 너 독서지라고 먹어볼게요. 라면 먹는 것 같아. 야 근데 훨씬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근데. 고기도 야 고기 진짜 시원해. 그니까 아니 야 거기 우육면보다 나는데 거기 뭐 어디가지? 귀엽다 나 이제. 야 맛있다. 우와 어때? 참이야? 응? 야 응? 이거 봐. 뭐지? 어? 단감맛 나? 완전 혼식 가기 전 단감맛. 응. 뭔 말인지 알지? 응. 완전 단감맛인데? 진짜 달다. 너무 달다. 응. 감이 진짜 달다. 다른데 약간 좀 신맛도 나. 새로. 아 너무 달다. 너무 달대? 완전 다 확 오른다. 응. 야 진짜 달다. 다 확 올라. 야, 존나 반전 났잖아. 이거 살 대마진 거야. 우렁치. 미들콘 우렁치. 우렁치 필수. 진짜 맛있다. 근데 맛있다. 근데 맛있어. 응. 근데 아침밥으로 먹어야 될 것 같아. 지금은 아니야. 여러분, 오늘도 햇빛이 진짜 뜨거워요. 저는 까르푸 매장을 가기 위해서 지금 아침 일찍 준비하고 나온 상태이고요. 대만에서 먹을 만한 기념품이나 약간 이런 거 저런 거 사려고 까르푸 매장을 가고 있습니다. 오렌지 숙소랑 약 9분 거리여가지고 그냥 걸어서 가려고 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귀여운 친구들을 지나갑니다.
때와 엔조트 색을 같네요. 이렇게 찍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찍어봅니다. 까르프 꼬리니점에 왔습니다. 꼬리니점이 제일 큰 까르프 매장이라고 들어가지고 숙소하고 5분 거리여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3층에 신선식품이라고 해가지고 신선식품하고 과자 위주로 한번 기념품을 구매해보려고 합니다. 부탁해요. 대만 마트는 또 처음이라도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기념품들로 살 수 있는 걸 따로 모아두셨어요. 여기 다 이제 기념품들로 살 수 있는 건가 봐요. 네, 저는 따로 가도 과자들이 있어서 그걸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커도 팔아. 이렇게 폭리수도 파네요. 여기서 카달람이라는 술이 진짜 유명한데 카달람도 많이 사시고 그다음에 고량주도 많이 산다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격 비교해봐가지고 친구가 고량주 아니면 칼라반하고 가격 비교해서 사와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라반은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인데요. 가품용주에서도 많이 사는 것 같고 여기 위에 지금 미니어처가 11기네. 다들 뭐 까르프나 면세점이나 가품양주에서 많이 비교들 하시는데 저는 이제 가품양주 그쪽 갈 일 없어서 이제 여기서 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의 1시간 반 동안 장 봤습니다. 진짜 많이 환전을 안 해가지고 돈이 모자랄까봐 자제하면서 많이 샀어요. 네, 그리고 이거 카발람 200ml랑 고량주 친구 거 샀습니다. 이 정도면 양호하자. 이 과자는 바로 먹어볼 예정. 궁금해. 자? 아 이거 존나 맛있는데? 야 이거 진짜 형 딸기 맛도 있고 오리지널도 있었는데 와 초코맛도 있는데 와 다른 거 다 먹고 싶어.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도 나 영상 찍었으니까 거기서 봐줄게. 근데 야, 홍남보다 훨씬 바삭하다. 맛있다. 짠, 여러분 재정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아침 점심으로 바다우청 룰어우판이라는 곳에 갈 거고 거기가 약간 구글 맛집으로 소문났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보실까요? 저희 바다우청 룰어우판 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식사 해볼게요. 근데 또 여기 오니까 또 한국인이 많이 없어가지고 좋은 것 같기도 현지인 맛집인 것 같기도. 네. 여기가 진짜 쫄깃쫄깃하다. 여기 안 좋아하는데 진짜 쫄깃하다. 맛있어. 뭐가? 아니 소금통인데? 맛있다. 그냥 마셔. 방금 잘 나오긴 했어. 잘 먹어. 뭐 진짜 따뜻하다. 저희 다다오청에서 밥 먹고 카리도넛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거리로는 2분 거리여서 딱 먹고 카리도넛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카리도넛 근데 얘 내가 상상했던 카리도넛 가게 비주얼은 아니야. 나도 웨이팅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회전율 빠를 것 같아요. 빼볼까? 우와. 네, 맛있어? 나 또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약간 부드러운데 고소한데 달달한데 부드러워. 맛있다. 저희 디저트 왔습니다.
아리조나에서 한 10분 정도 걸으니까 15분 정도 걸으니까 도착했고요. 버스 타고도 15분 걸어서도 15분이어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가 메인 거리인 것 같아요. 여기에 포토존이 많더라고요. 색감이 분 날씨 좋게도 32도. 멀리 커. 뭐가? 유럽풍이야. 더 이쁘지? 맞아, 우리 리카 빅사이트 맞아. 아, 귀여워. 야, 푸바오 아닌 푸바오? 푸바오. 와우. 여권 케이스잖아. 한번 구경해볼게요. 날씨가 장난하네요. 장난하네요. 진짜 오늘 역대급인데. 지금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지금 자유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디아제에 있다가 약간 노을하고 이제 물 같은 게 보고 싶어가지고 대도 정마두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거리는 디아제하고 좀 꽤 가까운 편이고 여기가 노을 맛집으로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한번 걸어서 와봤어요. 우선은 거기를 가기 전에 동네가 너무 이뻐가지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한번 구경 좀 하다가 이제 거기 대동정마두라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 아니 동네가 진짜 조용하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옆길로 샜어요. 이렇게 이쁘고 여기도 뒤에도 너무 조용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다시 대동정마두라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대동정마두에 도착했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대동정마두라고 적혀있는 것 같고 한번 여기 스르르 들어가가지고 구경을 해볼게요. 여기도 약간 자동차 전용도로인 것 같은데 한번 이쪽으로 가면 산책길이라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윤슬이랑 보이시나요? 오늘 날씨가 조금 덥긴 했어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여기 비행기 와 그림 아니냐며. 아니 좋은데? 제가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너무 좋고 여기서 지금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유라이크라는 대만 자전거 대여 카카오바이크처럼 대여하는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플을 깔아보고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면 타는 방향으로 한번 여기 한 바퀴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거기 한 바퀴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기에 먹거리들도 많고 이제 구경할 것도 많이 있어가지고 한 바퀴 돌고 와볼게요. 우선은 사람이 많이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막 저희 숙소 근처도 막 시티고 메인역이고 시끌벅적했었는데 하루쯤은 이렇게 조용한 곳 와가지고 약간 힐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생각보다 대동 이름이 너무 어려워. 대동 뭐시기로 대동 마루? 거기 너무 생각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먹거리도 있고 여기서 진짜 노을 지면서 맥주 한잔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기회 되면 이제 맥주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번호를 써야 되는데 제가 또 카드를 또 놓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카드 번호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카드 번호를 찾았습니다. 카드 번호를 찾았는데 뒤에 그 CVC 번호까지 쓰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실제 카드에만 적혀있는 거기 때문에 안 적혀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하다가 결국 못해가지고 지금 그냥 결국 걷고 있어요. 근데 걷고 있는데 아 너무 좋지 않아요? 아 진짜 자전거는 못 타가지고 아쉽긴 한데 만약에 대만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실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유바이크 다 등록하고 카드 등록까지 하고 나서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 하나 아쉬운 게 이제 미리 설정을 못 해놨던 게 아쉽네요. 이거 진짜 자전거 타는 게 진짜 최고인데 그래서 그냥 아쉬운 대로 사람들도 많이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저도 그냥 걸어다니려고 합니다. 한번 걸어볼게요. 진짜 힐링하고 갑니다. 저는 여기서 원래 여기서 자전거도 타고 맥주도 먹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해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저는 융캉 쪽으로 넘어가서 가고 싶은 카페나 이제 소품샵 같은데 둘러보고 나서 이제 저녁밥 먹고 숙소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4일차 마무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네요. 그래도 재미있게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 여러분, 또 제가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니, 그 카발란 양주 미니어처가 또 중산점을 판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정보를 얻어가지고 제가 또 버스 타다가 중간에 내려가지고 그걸 구매하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융칸 가는데, 원래 융칸 가는데 한 50분 정도 걸린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딴 데로 새가지고 지금 언제 도착하나 저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카발란 사러 가볼게요. 후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카발란 중산점에 도착했습니다. 아니었으면 쭉 직진할 뻔했어요.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볼게요. 카발란 준상점에서 샀습니다. 미니어처까지 있어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추천드립니다. 융캉까지 샀으니까 진짜 융캉을 가볼게요. 진짜 융캉 가볼게요. 제가 만약에 중간에 또 카메라를 딴 데로 챈다? 그러면 저는 바보입니다. 바보 할게요. 진짜 융캉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다행히 딴 데로 안 세고 가빈병, 융캉 가빈병과 잘 왔습니다. 여기 뭔데 왜 그래? 아, 그냥 목에 올렸어. 목에 올렸어, 여러분. 그래야지? 아, 왜 얼굴에 맸냐고. 껌속이 떨리다가 목에 올렸습니다. 부었어. 안 만지면 걸 안 깼죠? 으이씨. 첫 번째 날에 잠깐 들린 융캉 도착했습니다. 아, 아까 봤던 데가 딘타이펑이네요. 대만에서 제일 유명한 그 만두집입니다. 가빈병과 사러 왔습니다. 저는 그 한 박스만 사려고요. 여기 융캉이 소품샵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곳저곳 소품샵 구경해볼게요. 대만의 거의 소품샵들은 이런 방바구니들이 있나봐요. 어딜 가나 있네요. 이 줄무늬점. 또 귀여운 데 발견했습니다. 스누피 샵 가볼게요. 한번 구경해볼게요. 융캉에서 유명한 마마 우산입니다. 여기가 그 우산하고 햇빛 가리는 우산 있잖아요. 그게 엄청 유명하다고 하는데 엄마 선물로 살까 하다가 너무 생각보다 비싸가지고 구매를 포기했습니다. 이쁜 게 너무 많은데요? 이거 하나 살까 생각 중입니다. 이거 구매했습니다. 여기 진짜 제 스타일. 문구용품도 팔고, 엽서도 팔고, 비누도 팔고, 향수도 팔고, 차도 팔고. 근데 색감빛 생각까지 예뻐가지고 눈 돌아갈 곳입니다. 돈이 없어서 이것만 사겠습니다. 여러분, 거의 마지막 날, 네 번째 날에 일정이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한국 돌아가는 길인데 1시 비행기여서 아침 일찍 8시 정도에 나와가지고 바로 공항으로 넘어갈 예정이고요. 아마도 거의 브이로그는 이쯤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야식 같은 거 먹는 거 뭐 찍어볼 수 있으면 찍어보고 마무리되면 이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선물 지원이가 다이어리 같은 거 쓰고 싶다고 해가지고 다이어리 선물 같은 거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번 영상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안녕. 소품샵에 미친 자, 소친자. 오늘은 소품샵만 보여줄 예정이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체적으로 소품샵이 다 냄새가 좋아요.
너무 맛있어. 가품 양점. 아, 가품 양점. 가품 주점. 가품 양주인가? 가품 양주 보기만 하고 그냥 지나갈게요. 이미 사버렸어. 이미 여기 칼카발란에서 사버려가지고 갈게요.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지원이의 선물. 나 프로포즈 받았다. 야 이거 잘하세요. 아 근데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아 예쁘다. 예쁘다. 야 3일 만에 처음 한 사실. 라운지 있고 커피 있고 과자 있습니다. 야 음료수도 있어. 이거 지원이가 선물해줬는데 개킹가봐요. 이거 먹을 때 한 번 더 후기 알려드릴게요. 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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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그 소원 비세요 여러분. 지원아 시스루네. 시스루. 야 이거 봐. 너무 야한데? 아니 근데 좀 그렇다. 야하네. 저희 그 뭐다 타이밍 진짜 컨텐츠에 미친 놈이냐? 컨미놈이야 컨미놈. 컨미놈 컨미놈. 이거 다시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존나 웃겨. 이거 지원이가 준 선물인데 이거 같이 만들어 볼게요. 오늘 뭐다 대만 마지막 날입니다. 이거 먹고 이거 만들어 볼게요. 그럼 안녕 빠이. 야 어때 어때? 상급보다 나쁘지 않지? 야 근데 초코도 들어갔냐? 그니까 좀 걸쭉한 맛 나지. 맛있다. 야, 난 좋은데? 다행이다, 다행이다. 난 밀크티 좋아해. 야, 맛있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나 먹어도 돼? 응, 잘 먹겠습니다. 빨간색이 더 맛있어. 너 한번 먹어봐. 한번 저 한 젓가락 해봐. 맛있다, 진짜. 좀 약하지? 어, 연해. 좀 연하지? 어, 빨간색이 제일 더 맛있어. 빨간색이 더 맛있어. 야, 찐아, 너 엄청. 큰일 달라, 이거? 괜찮아. 너 이거 생각나서 먹고 싶다고 했던 거지. 근데 막 비싸. 아, 그래. 막 비싸니까. 빨간색이 더 맛있어, 여러분. 먹어볼게요. 내 얼굴 좀 봐. 저희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안녕. 와 간당간당하게 간당간당하게 15kg입니다. 14kg 나왔어. 다행이다. 굿. 안녕.